오늘 읽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쓴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고 3절과 13절을 다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면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다른 분류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로 이렇게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을 한 단락으로 한 묶음으로 보면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을 한 단락으로 한 묶음으로 보면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누구랑 연결되냐면 병든 사람,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절에 가난한 자와 병상에 있는 그 가난한 자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그 병상에 있는 자와 가난한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 사람은 2절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석을 살펴보면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41편에 등장하는 그 병상에 누운 자, 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가난한 자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 가난한 나를 보살핌 받기 원하는 모습이 41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음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있고 토로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악담을 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5절에 내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저 사람 언제 죽을까, 빨리 이름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없어져라, 악담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사람들이 나를 위문하러 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악을 쌓아서 나가서 거짓 소문을 선포하고 유포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8절에 보면 악한 병이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넌 빨리 죽을 것이다, 너 병들었으니까 죽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가장 친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그 발꿈치를 들었을 때 그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9절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41절에 보여지고 있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친한 사람이었고 친하고 신뢰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나에 대해서 악담하고 빨리 죽으라고 하고,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스스로 가난한 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빨리 죽으라고 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13절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개념이에요.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것 획득하기 원하는 그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지 못했지만 경쟁과 투쟁을 해서 획득하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악담하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나에 대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신뢰했던 친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승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상처 안 받아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전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만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교회에서 사기도 당해보셨다고 그러고 저 같으면 그 교회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기도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모습 보면 요리를 잘 못하는 어머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목회자에게 상처 받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었던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같이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의 대적이 됐대요.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조금도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발꿈치를 들어서 폭행과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19절에서 본문 9절에서 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는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아지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견뎌내고 버텨나가는 것 무슨 힘으로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인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그러한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서도 오늘을 승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승리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루하루는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져요.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믿었던 사람도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적대하였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였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이 새벽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재조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으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